생방송이 있겠습니다. 암탉과 식구들을 보살펴야 하는 화려한 아버지의 장딱. 새벽 장딱. 어디에서 오는가? 이영순. 솜털같이 가벼운 마음, 비운이 채워지는 삶을 더듬, 포근함을 느끼는 요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아는 복받은 사람이라 체면을 건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행 다닐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 모두가 은총임을 깨닫는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나의 번뇌를 잠재우니 내겐 행복의 샘물이 치솟는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뚜껑 덮인 밥그릇이 옹기를 안고 숨어 있었다. 오포 소리가 날 즈음 밥알 그 중에 그뭇한 줄이 선명한 보리밥. 그 뚜껑을 열면 반갑다는 듯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호호 불며 일하던 손이 방바닥을 쓰다듬으며 들어왔고 저녁이면 시린 일곱 식구의 발이 모여 사랑을 키웠다. 부지런히 모아 키운 사랑이 지금도 가끔씩 이슬로 맺힌다. 차가 없던 날에도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콩나물은 자랐고 검은 보자기 밑에 있는 콩나물 고개 숙인 콩나물에 겸손과 배려를 배웠다. 벌겋게 읽은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였다. 구들목 중심에는 책임이 있었고 때론 배려가 따뜻하게 태워졌다. 동짓딸 김밥 고구마 삶아 쭉쭉 찢은 김치로 둘둘 말아 먹으며 정을 배웠다. 검은 강복 검은 강복 이불 밑에 부채철처럼 다리 펴고 방문 창호지에 난 유리 구멍에 얼핏얼핏 날리는 눈을 보며 소복이 사랑을 쌓고 싶다. 길로 아름다운 걸 막 가다 마음 모아가 하나 되는 기대. 길가에 높은 빌딩 우뚝우뚝 들어서고 땅 밑에 차 댕기는 거 거기 다 아이디. 참말로 잘 사는 건 마 바로 사는 기대. 요새 대구 사람 대구 사는 우리는 니는 니고 나는 나 그래 살마 안 된대. 대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아이데. 지난날에 대구 사람 어째 살아왔는지 니 한 분 생각해 봤나? 생각해 본 일 있나? 참말로 기똥 차도록 장한 일 있었대. 외놈들이 설치 쌓던 1907년 1월 29일 그놈들이 억지로 베낀 빚 1300만원 그 빚을 갚으려고 했던 기찬 일이 있었대. 그 빚 다 못 갚으면 나라 다 뺏긴다고 2천만이 석 달 동안 담배 끊어 한 달 20전씩 돈 모다 빚값 짜던 일 대구에서 맨 처음 했대. 대동 광문의 특별회에서 서상돈이 발의하고 800원을 턱 내놓으면서 앞장선다 일어서 있길래 그 자리 대구 사람들 박수치며 함께 했대.
연죽 초갑 내피리고 60전을 내놓으면서 시래기 귀함이라 김광재가 일났는데 막한 다 주머니 풀어 고만 2천여원 안모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대구를 오늘 사는 우리는 이자 보면 안 된대. 그들이 살던 방식을 우리가 비하야 한대. 대구서 나타나는 대통령 이름 이자부도 서울서 행시하는 사람은 몰라도 개안치만 나라빚 갚자던 운동 이거 이자쁘면 안 된대. 니캉 내캉 마음먹고 내캉 니캉 서로 믿으면 대구를 대구로 키운 이름들 안 이자쁘면 대구는 실로 아름답대. 억수로 좋은데 된대. 팔공산과 대득산 그 새의 옹기종기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면 짜다라 이 세상에서 더 부러울 건 뭐 있겠노. 우리 인자 그래 살지 참말로 바로 살지 돈 많고 힘센 것만 쳐다볼 게 아니라 없어도 당당하게 바로 살지 그렇게 살지. 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 엄마의 호적질반은 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노년을 즐겁게 호작질하면서 보내는 어머님들입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공부하러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슴 따뜻한 신앙송을 해주신 엄마의 호작질팀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써니 색소폰 천영애님의 군산항아 진또배기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어서 제4회 학산 한마음 축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주시면 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무대 위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본동주민자치회 박석수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 본동마을 큰잔치 학산 한마음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오늘 축제를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권영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명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체 및 기관에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인호 사단법인 장애인문화예술협회 중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구청장님과 의원님, 단체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회사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동주민자치회 박석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동주민자치회 회장 박석수입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풍녀의 계절 가을에 저희 본동 한마음 축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본동은 1470년 여산송 씨 일가분들이 가문의 마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입니다. 몇 분이 오셔서 마을을 이루기 시작해서 가문의 마을과 그 서쪽에 감천이라는 마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대구현 감물천면으로 되었다가 1987년 남구 볼리동에서 본동으로 법정동으로 동으로 분가하였습니다. 그러다 1988년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신설되면서 달서구 본동이 되었다가 1990년 송현이동과 본동이 분리가 되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530년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 본동은 오늘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본동 주민과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저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본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목 수석부회장님, 전임 본동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본동 선거관리위원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문덕 부회장님, 예, 제3회 학산 한마음 축제 추진위원장으로서 작년에도 이 큰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주민화합분과의 위원장님 김동현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김동현 위원장님은 우리 본동만 모르시는 아주 유명한 가수이십니다. 안동역 비는 내리고를 비롯한 여러 히트곡들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시간 되면은 노래를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남 주민 마을 가꾼 분과의 현남미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가꾼 분과에서는 주민센터 옥상에 리틀 포레스트라고 조그만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서 산양사물 재배를 해서 여러 우리 경로당에 삼계탕 봉사를 하시는데 한 뿌리씩 넣어드렸고, 여름에는 무공해 무농약으로 친환경 열무를 재배해서 저희 경로당이라든가 청소년 쉼터 등 여러 곳에 갖다 드렸는데 맛이 상당히 좋아서 초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회 이수향 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순의 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제일 큰 일꾼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정효순 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16개 시도 246개 읍면동에서 1616개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 동에 꼭 필요한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를 항상 성원해 주시고 우리 본동 주민들, 우리 주민자치회 많은 참석하셔서 우리 본동이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많이 즐기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태훈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그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참 하늘이 많이 도와준 끝에 그렇죠. 비 오다가 판을 그치고 또 상쾌한 공기 속에서 또 으긋한 단풍 그렇죠. 이 멋진 가을이 여러분이 우리 도운 것 같은데 이 행사를 준비하신 그 박서숙 우리 또 주민자치회 또 회장님과 또 의원님들 그리고 또 많은 주민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가 함께하신 또 권영진 또 국회의원님과 또 박정환 또 의원님과 또 고명욱 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본동은 누가 봐도 참 매력이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과거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 작지만 그렇지 남이 부르는 그런 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피 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공원 이것도 본동 옆에 붙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또 청년들이 그렇죠. 열기 넘치는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행복이 가득한 그런 노인복지관 등등 그렇죠. 또 더군다나 최근에 그렇죠. 볼리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활발한 그렇죠. 건축사업을 통해서 그렇죠. 본동은 다른 동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주 있잖아요. 여기 넘치고 유망한 그런 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여기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본동의 영향이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올 끝났는데 이 또 행사는 그런 쪽으로 본동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죠. 그 주민 자체가 좀 힘이 돼서 주민 자체 예산 그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또 펼치는 그런 하나 축제입니다. 그렇죠. 이 행사를 또 이 올려 보니까 네 번째 하는데 행사가 쉽지 않은데 준비하신 그 박석순 회장님이야 또 우리 위원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많이 힘든다 그렇죠. 우리가 또 긴 그 경기 침체에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은 항상 미래를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어렵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공연과 또 음악과 게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털어내고 있잖아요. 이 갈날 즐기시기 바라면서 이 갈날도 좀 있으면 가버린다 그렇죠. 모든 게 지나가 버리면 아쉽고 그리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올리니까 기분 좋게 즐기시면서 또 이렇게 또 다가오는 또 겨울도 준비해 드시고 아무쪼록 이 짧은 시간에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을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권영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본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뵙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우리 본동 주민 여러분들 축제 한마당에 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어디든지 가면은 저 굳은 뭐 이렇게 동네 가면은 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이 있습니다. 그게 으뜸동입니다. 으뜸동. 와보니까 정말 우리 본동은 달서구 23개 동 중에서 으뜸동이고 모범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이 좋은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해 주신 우리 박석수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여러분 또 자율방범대 뭐 새마을 그리고 또 적십자 등등 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단체 회원님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보광병원에서도 나와 계시고 또 여러 오늘 자원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석수 회장님과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 우리 살기 좋은 달서구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애 많이 쓰십니다. 잘하고 계시죠? 예. 한번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 박정한 고명욱 구의원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어제 국회에서 오늘 새벽 3시까지 국정감사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2시간 새우잠 자고 얼른 KTX 타고 여러분 뵈려고 내려왔습니다.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 저 국회 12년 만에 가는 국회거든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고 8년 동안 대구시장을 했습니다. 대구시장 하는 동안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8년이라는 짧지 않은 동안 대구시장 일을 잘 마치고 또 이번에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또 여러분들 뽑아주셔서 제가 국회 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 가수 우리 금화양이 멋진 색스폰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걱정 다 버리고
자, 박수도 많이 보내주세요. 아유, 좋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원하다. 자, 벨리 갑니다. 음악 주세요. 출발! 뭐하고 있냐 에헤라 왜 그리 사나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에헤라 사랑 한 바퀴 에헤라 인생 한 바퀴 안 가라 니나 노라 한다 욕심 근심 버려라 마음 편한 게 살아 보니 최고로구나 니나 너야 니나 너야 놀다가 가면 나 지나가는 거 생각 말자 세상사가 인생사가 니나 너다 한다 어차피 니나 너라 한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
축으로 승화시킨 창작모노 우리 친구 강상놀이였습니다. 박수 주세요. 초대가수 1위 하도희 양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일방통행이라는 노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하도희입니다.
네, 우리 하도에 가서 박수!